뭐, 이 캐릭은 법사 1등이야. 눈깔 뭐야? 오, 이거 브레이크 밀어. 와, 네, 깜부야. 큰 선물을 그냥. 이 캐릭이 솔직히 근데 진짜 1등일 수밖에 없어. 7가디건 투구. 캐릭 전 서버에 7자리 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투명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 하나, 이 깐부 하나. 자, 이거 7자리 전설 템이 각 서버에 몇 개가 없는 거니까. 5자리 자체가. 그걸 지른 거니까. 장비는 8, 8, 7, 7. 와, 2자리 룬이네. 이거 몇 개로 했어? 7, 7. 이건 아마 저기 세트고, 이거 방어구 세트가 얘는 따로 있어요. 분양이 깐부도 좋죠. 이거는 뭐 약물이니까 뭐 법사 많이 필요 없고. 야! 뭐야 너 이거! 다이아 얼마 했어? 87만? 몇 번 돌렸어? 몇 번? 19강. 야 이거 야 법사인데 근데 이게 아 스펠 때문에 했구나. 아 미쳤다 진짜. 이게 이제 리덕셋인데 46입니다 무려. 예전에 비해서 스펙이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죠. 레벨은 85, 키운지 얼마 안됐는데 장비는 그때랑 똑같네요. 장비는 일단 똑같아요. 장비는 똑같고 가디언 7 가디건 2구 OC지팡이 G건 2구 리치로브 안타마력 8T 거대 은날 뱀망 신성 지식 각반 극장루 센달 돌장? 왜 산돌장이야? 그리고 반지는 다 7777 쌍마와 배모 위중형 모델 악세는 전 8입니다 8 8 8 룬을 또 2를 띄웠습니다. 여기 기능이 또 좋죠. 데미지 리덕션 무시 AC 린트 1 MR2에 이어서 스펠 2에 MP회복 3에 리덕션 무시 플러스 1까지 7 7 그리고 마법은 디스를 또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때는 없었죠. 그때 이민도 없었고 디스 오라클 브레이크 미러 뭐 새로 나온 거 브레이크 마저도 무효화시키고 일정 확률로 무효화 성공 시 대상이 데미지를 입힌다. 카운트 디텍션 멘탈 포커스는 뭐지? 멘탈 포커스 무게가 59 이상인데 피해 병률 증가 이거 지금 이제 디스 인티그레이트 에이션트 요거 이제 디스 데미지 증가하고 피격 시에는 일정 확률로 텔레포트도 못하는 거 이제 디스 맞으면은 베르도 못해. 근데 또 격수들이 또 때리는 거죠. 자, 요거 배우로 왔습니다. 이 엄청난 거죠. 요걸 이제 제가 뽑을 겁니다. 자, 그리고 2세트로 바꾸면 스펠이 지금 91까지 나오네요. 91이면 9서버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괴물 중에 괴물이죠.